자, 이모티콘 제작. 예, 그 어디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는요. 저기 뭐 마우스로 그림 그리시는 분도 있고 태블릿으로 그림 그리시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여기 스마트폰 앱에도 보면 직접 그림을 그려주는 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만 좀 맞춰주시면 되고요. 아마 용량도 있을 거예요. 개당 2메가 이하로 제작해라. 해상도는 72 dpi. 여기 보세요. 여기도 해상도가 DPI라고 나와 있죠. PPI냐 DPI냐 별로가 안 따진다니까. 컬러모드 RGB를 지원해주고 16개 이미지 중에 3개 이미지는 24프레임 이하로 너무 많이 크게 만들지 마라. 프레임 수가 많으면 안 된다 이거야. 시간 머무는 건 괜찮은데 24프레임 오케이 알았어. 좋았어. 그러면 540픽셀짜리 새 문서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열었습니다. 보통 프로그램마다 다 틀리긴 한데요. 화면 구성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는 맨 위에 이센셜 클래식에 맞춰주셔야지 좋아요. 이센셜 클래식은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기존 방식, 뭐 이런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오래된 프로그램이죠? 예. 자, 컨트롤 N, 새 문서 만들어주는 단축키입니다. 보통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프로파일 중에서 웹 쪽에 맞춰주세요. 웹. 이래야지 원했던 크기를 정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만들기 했던 사이즈가 뭐였지? 540픽셀이네요. 예, 정사각. 예, 요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다가 이제 540. 픽셀이라고 써 있는 거 그냥 무시해도 돼. 다 지우고 540, 540. 됐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예, 기본 컬러 모드 여기 웹에 맞추시면 RGB에 72 dpi, 72 ppi 이게 나옵니다.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자, 실제 크기는 컨트롤 1. 이게 540이래. 됐죠? 됐죠? 이게 540이란 빈 백지예요. 사이즈 확인하는 방법. 우선 아트보드 툴로. 사이즈 니 몇인지 아나? 모르죠? 여기 써 있잖아. 540에 540. 알았지? 혹시 더 작은 걸 원한다면 다르게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 수치만 바꿔주면 돼요. 540 말고 또 뭐가 있었니? 300인데요? 가로형? 예. 세로형도 있는데? 300? 나는 300이라 용량이 클까봐. 300? 높이와 너비가 300, 300. 어쨌든 540은 꼭 존재해야 된다. 오케이. 그럼 뭐 할게요? 저는 세로형으로 할게요. 너비는 500, 300에 높이는 500. 300만 외면 되네. 어렵지 않은데요? This is Sparta인데? 이걸 체크하면 안 돼요. 이건 일정 비율 유지. 저 이거 300. This is Sparta. 여기가 스파르트요. 엔터 쳐볼게요. 여기 이제 세로형이 바뀌네요. 이제 아트보드가 이렇게 생기니까 자기가 만들기로 한 크기를 잘 기억하면 되지. 혹시나 뒤늦게 바꾸고자 할 때는 기억해 주시고. 다 끝났으면 무브툴로 바꿔주세요. Select and Move. 됐니? 의외로 긴데? 바보. 크기를 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지. 미안해요. 제가 생각하는 건좀 너비 있는.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해놓고 마. 여기다 딱 눌러주고. 요거 꼭 눌러줘야 돼요. 됐습니다. 저장 한번 해야죠. Ctrl S. 왔다가. 아무데나 저장했다가 이 귀한 거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USB나 중요한 저장 위치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바탕도 임시지만 그래도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540, 540. 글쎄요. 원래 이게 영어로 쓰시는 게 좋아요. 이모라고 하겠습니다. 됐지. 예, 뭐첫 번째 겁니다. 그래. 저장 한번 해봤고요. 버전은 현재 2020 버전입니다. 자, 다음 기억해야 될 거. 자, 툴바. 이게 툴바입니다. 툴바. 오른쪽엔 다양한 속성창이 있죠. 길게 좀
안 되어 있고 저편화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레이어 창입니다. F7번을 눌렀다 껐다. 눌렀다 껐다. 레이어 창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요? 그래, 너 말하는 거예요. 너만 나와봐. 예.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중요 안 한 건 아닌데요. 여기까지가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레이어를 좀 크게 보고 잡아요. 보고 잡다? 예, 보고 싶어요. 이거 누르고 좀 크게 보고 싶다는 패널 옵션. 예, 포토샵도 패널 옵션 썸네일을 좀 크게 만들어준 역할 해주죠. 얼마나 원하는 거야? 뭐 가장 큰 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지? 아니 가장 큰 거 내가 봐서 이게 예 진짜 썸네일인데요. 예, 손톱만한 크기죠. 패널 옵션 가장 큰 크기는 아더입니다. 아더 사이즈는 1000까지 될까요? 1000 오케이? 웬걸 웬천은 아닌 것 같아요. 기죠? 얘가 가장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100픽셀밖에 안 되나 봐. 아, 조그마한 그림 레이어의 썸네일을 말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크게 보여야지 작업하는데 편하다.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됐습니다. 준비가 됐고 투명한 배경 싫어하죠. 네, GIF는 검은 배경 하얀 배경을 좀 원했던 것 같아요. 물어보겠습니다. GIF는요 하얀 배경, 흰색 배경, 3종 세트. 나머지는 원래는 그림들이 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는데 최소로 적은 게 총 19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움직이는 게 3개 있어야 되니까 원래 이런 데서 13개 정도를 따로 만들어주는 게 좀 좋겠습니다. 자, 지금 흰색 배경을 요하는 경우는요. 배경을 따로 그려야 됩니다. 그려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자, 투명한 배경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요. 여러분, 컨트롤 누르세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눌렀다 껐다, 눌렀다 껐다, 눌렀다 껐다. 이건 투명하다는 표시예요. 이게 뭔가요? 이건 그리드라고 합니다. 방한선. 저기 종이 대고 뭐 자를 때, 녹색 판에다가 자를 때, 저 그리드, 방한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야지 막 책상 훔파이지도 않고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이건 투명한 걸 말하는 거니까 하얀 배경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예, 이걸로요. 선은 없이 할까? 선이 없어야지. 예, 그릴 때 이거는 선 색깔이에요. 파워포인트랑 좀 비슷해. 이건 선 색깔, 이건 안에 들어가는 색깔. 들어가는 건 하얀 색깔. 선은 없는 걸로 해야 돼요. 이거 누르고 선 없는 걸로. 됐니? 됐습니다. 막 그려봐라. 막 그려도 돼요. 막 이렇게 그려도 돼요. 막 그려도 되는데 막 그리지 마시고 얘 놓고 요 자리를 여기 십자가 요기 탁 해놓고 탁 찍어주시고 200 얼마라고 했나? 541 탭 540 뭐 됐습니다. 됐어요. 예,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요. 아이 맞추셔야죠. 어떻게 맞춰요? 잘 맞춰요. 이렇게 잘 이렇게 맞춰도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표시가 얼라인 네, 얼라인입니다. 얼라인. 애들을 이제 혹시 삐뚤게 할 필요는 없는데 얼라인 이거 눌러 보시면 이거 그냥 잘 그리고 안 건드려도 돼요. 근데 제가 막 움직였던 게 문제였죠. 예, 여기 잘 맞추셔도 되는데 아트보드 이 지금 하얀색 540에 540을 아트보드라고 해요. 아트를 그리는 공간이라고 할까요? 이걸로 체크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뭐 턱 요거 왼쪽 벽에부터 위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크기가 명확하게 지정되겠습니다. 이거 하시면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에 캐릭터가 없어서 문제지만 배경이 있고 캐릭터만 있고 걔가 움직이면 끝나는 거죠. 글씨도 보이고 다 끝난겨? 아이고 아니죠. 자 간단하게 글씨를 한번 써볼 텐데 이제 글씨는
옆 구석튀기에다가 빈자리 옆에 빈자리는요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걸 나중에 생각해놨다가 옮겨도 되는 하얀색 공간 외에는 나머지는 안 보이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일러스트레이터는 그게 참 좋아요.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 떼봐 이제. 여기다 글씨를 써볼게요.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나름 그림 실력에 따라서는 차이는 나겠죠. 아니, T 타입 도구. 클릭했더니 로렘 입섬이라는 예시가 보여주는데 무시하시고요. 다음과 같이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뭐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여기 일러스트레이터의 룰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씨 좀 크게 넣어볼게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글씨만 요만큼만 노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몇몇 단축키들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막 누르면서 막 찾아가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데, 아저씨, 왜요? 이것 좀 잠궈 주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잠그고 싶은 게 있으면 앞에 있는 C는 컨트롤 혹은 Alt, Shift를 줄인 말입니다. 더하기 앞에 있는 거.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숫자 2를 누르면 잠그기가 돼요. 혹시 풀어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혹시 수도꼭지 꽉 잠궈놨어. 막 꼭지 빼버렸어. 힘들겠지만 풀어주고자 할 때는 Alt 키를 누르면서 해당된 숫자 2번을 누르면 된다고 해요. 자, 이걸 대사처럼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해서요. 안쪽에다 집어넣어 봤고요. 자, 보겠습니다. 야야야, 움직이지 말고 이것 좀 잠궈줘 봐라. 예, 이거 어떻게 잠글까요, 여러분? 여기 써 있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숫자 2번. 오, 어디, 어디? 넌 붙박이야. 너는 움직이면 안 되는 벽과 같은 거야. 나만 움직이네? 참고로요, 일러스트레이터는 레이어 하나 안에 다수의 개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어 감추기, 잠그기. 이게 감추기. 이게 잠그기인데 하나의 레이어 안에 다수를 보이게도 할 수, 감추기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감추는 기술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잠기는 기술도. 감추는 건좀 이따가 대사를 얘가 쳐볼게요. 자, 이 글씨는 이제 여러분들 뭐 서체니까 요 자리 가서 찾아봐도 되겠고, 글씨 찍고 너 일로 와봐. 컨트롤 T. 여기 서체 중에 이런 서체 쓰시면 안 되고 무료 서체 쓰셔야 됩니다. 무료 서체 어디 있노? 잘 찾아서요. 무료 서체는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있죠. 만화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할까? 재밌어 보이는 서체 쓰시는 게 좋아요. 재밌어 보이는 서체. 저작권 서체 쓰시면 안 됩니다. 정선 아리란 책 잠거죠? 잠거죠? 저는 메로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메로나 골라보겠습니다. 짠. 짜잔. 저 준비가 됐습니다. 자,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 얘는 대사로만 잠깐 보여줄 거니까 잠시만 봐주시고요. 됐고, 캐릭터를 그리는 것좀 이해를 해주세요. 못 그린다 하더라도. 최소한 동그라미는 여러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예, 동그라미. 여기다가 얼굴 크네. 이렇게 시프트 키를 누르거나 해서. 참고로 파워포인트랑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렸는데 선이 없다. 선이 없으면 얘가 기본 색깔. 이 글씨는 좀 작게 넣어야겠다. 자, 됐고요. 자,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 친구에다가 몸을 달아 보겠습니다. 몸을 Alt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그래서 위로 올리는 게더 낫겠는데. 보통 이제 새롭게 생성된 애들은 위에 막 쌓이는 구조거든요. 자,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자, 이건 이제 깔끔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 중에서 그냥 도형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냥 참고로만 봐주세요. 이건 전체 영상은 아니라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영상이라고 봐주시고요. 테두리를 두께를 주겠습니다. 드래그한 다음에 니네 둘. 왜 밑에 게안 잡히지? 내가 잠궈놨거든? 걱정하지 마. 테두리. 파워포인트에서 테두리 두께 많이 쓸 때도 있죠?
잠깐만. 예, 일러스트레이터는요, 도형을 기반으로 먼저 한다고 해요. 여기 검은 화살표는 물체를 잡고 이러저리 움직이는 애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화살표, 축이 좀 빠져 있죠? 이거는요, 이거는 부분적인 점들을 건들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점을 잡고 올리거나 방향키 잡고 있어요. 오락하듯이. 아니면 내리거나 방향키 건들고 있습니다. 아니면 딜리트를 누르거나. 예, 다리가 하나 끊어지면서 몸체 하나가 완성이 됐군요. 이게 몸인가요? 몸이라고 봐주세요. 둘을 내려봤고요. 몸은 상당히 크고 시프트 일정한 비율. 딸려 보이는데? 내리면 안 돼요. 뽀록 납니다. 아이고, 그리다만 그리면. 자, 여기 어중간하게 돼 있으면 아까 이거 기억나지? 이게 뭔데? 이거 현재 문서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봐. 이거? 요걸 내리면 휙. 오케이. 멋진 캐릭터를 기대하셨다면 다음에 제 이모티콘 만드는 장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아주 심플한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예, 멋진 그림은 한 방에 그려지진 않습니다만. 자, 예, 사물, 예, 준비해 봤고요. 몸은 안 움직이고 얼굴로만 말하는 묶여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장국이 뭐였지? 이거 참고 주세요. 숫자 2번. 예, 얘만 잡혀요. 얘만 잡히는구나. 글쎄요, 어떻게 그림을 좀 멋있게 그릴까요? 이것도 잠궈 주시면 안 돼요. 왜요? 얘를 복사해서 눈을 만들라고요. 이게 멋지게 그리지는 않는다는데고 했는데, 얘가 뭐 그냥 줄여주고. 혹시 호빵맨? 네, 여기 스와치가 의외로 일러스트에서 많이 쓰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색깔, 이건 선 색깔, 다시 이건 들어가는 컬러, 필 컬러, 이건 스트로크 컬러. 저기 이 느낌 좋은데, 약간 밤색 묻힌 이건 어때?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예, 해서 코라고 가정해 본 거예요. 코. 됐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게 너무 예쁘면 안 되는데. Alt, 복제. Alt, Shift.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커지거나 작을 때. Alt와 Shift. 같이 누르면서. 선이 너무 가늘어지다 보니까 사라져 버렸나 봐요. 선 색깔은 아예 없는 걸로 해볼까요? 옵션에 따라 좀 틀리긴 합니다. 검은 색깔. 아니, 이거 말고, 얘는 없어. 이 안에 들어. 너 말하는 거야. 너. 검은 색깔 됐군요. 짠. 똥 소리 나는데. 너무 크다. 적당하게만 합시다, 우리. 자, 이게 눈이라고 생각하나? 눈 아니죠. 눈이라고 좀 봐주시고요. 됐습니다. 물론 이제 깔끔하게 다양하게 묘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하나 사본을 만들어서 눈이 조금 무섭군요. 눈이 작아야지 예쁜데. 왜 이렇게 커질까? 시프트 키 누르면서 조금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예. 작을수록 귀여워요. 됐습니다. 다 됐어? 입도 하나 해봐. 많은 걸 요구하는데.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역시 동그라미로 입을.
기본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제 기본 모양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테두리 약간 올려볼게요. 이분 빨간 색깔 물고 있는 거 할까? 빨간 사탕 물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자, 됐으면 됐고요. 자, 지금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애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 입이 오 하는 것 같은 느낌. 자, 됐습니다. 여기 뭐 예쁘게 꾸미는 건뭐 다양하게 좀 여러분들이 꾸미셔도 되긴 해요. 준비해 봤고요. 뭐 귀도 넣고 싶고 막 그럴 텐데 일단은 심플한 걸로만 봐주시기 바래요. 자, 됐고 현재 보이는 애들을 이렇게 지정하면은 얼굴만 이렇게 잡히죠? 예, 요거는 그룹과 관련된 내용으로 밑에 설명 따로 드릴게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걸 누르셔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일러스트레이터에는 하나의 레이어 안에 다수의 개체가 뭐 30개도 들어가고 50개 들어가고 100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걸 제발 펼쳐서 보는 거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려놓은 순서대로 쌓여 있는데 이건 레이어가 아니에요. 개체들의 순서를 말하는 거라 괜한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접어놓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요거, 제일 중요한 게 이거 F7번 감춰서 요거. 이거 잠궈줘. 요 기능 한번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요걸 써봤던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레이어들이 아닌 다수의 대상을 다루다 보니까 그것이 따로 짠 이거 참고죠. 좀 이게 느낌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이렇게 글씨가 너무 크네요. 원래 이모티콘에 글씨도 들어가긴 하지만 자, 예, 아주 너무나 심플해서 예, 요런 느낌으로만 한번 잡아봤고요. F7번 예, 그래도 그나마 조금 잘 보이죠? 그리고요, 요게 약간 어색한 방법인데, 현재 보이는 애를 레이어를 복제를 해줍니다. 레이어 복제하는 방법이 다양하긴 한데, 듀플리케이트 레이어라는 이 메뉴. 잠깐 눌러볼게요. 하나 생기네? 아니면 요렇게도 많이 하십니다. 요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딱 잡고만, 이거 봐요, 봐요. 딱 잡고, 이거. 딱 잡고, 이거는 새로 만드는 거고, 릴리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가장 원시적인 방법. 딱 잡고, 뉴 자리에다가, 예, 쓰레기통 옆에 이렇게 놓으셔도 위에 4번이 똑같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쭉쭉쭉 생기네.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마우스 오른쪽, 아니, 여기 머물고,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네,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이 하나 있어야 돼요. 4번이 하나. 그래서 딱 잡고만 여기다 딱 떨어뜨리는 걸로 아주 짧게 정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화면이 이거, 두 번째 화면이 이거. 이렇게 가정해보면 이게 레이어 구조가 프레임 구조가 되는 게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요거. 밑에 거는 가려볼게요. 아, 엉뚱한 거 보이고 있구나. 예, 요거 꺼주고 요 자리 가 있어야 돼요. 아, 이거 먼저 보이게 할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위로 이거 키게 한 다음에 요걸 푸는 거는 요거를 강조하고 싶다. 글쎄요. 이걸 찧어보고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자, 레이어 구조가 별도의 프레임이 되는 그 원리. 제가 일단 두 개로만 보여드리긴 했는데,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딱 잡고, 잠깐만, 여기 벼 있는 공간도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서, 여기 얘 찍고, 이렇게 내리면 이 틈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 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감춰주고 요 자리는 지워보겠습니다. 진짜 빠졌죠? 빠진 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요거를 크게 놓고 보셔야 돼. 레이어가 많은 게 예. 그리고 지금 보이고 있는 눈을 만약에 깜빡이고 싶다거나 이럴 때 이런 원리를 글쎄 여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묘사할 수도 있는데 점을 잡고 올려도 되고요. 좀 징그럽네요. 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동그라미 대신에 언두하고 있어요. 언두, 언두, 언두. 선. 이 정도로 한번 그려볼까요? 선이 색깔이 없으니까 선 색깔을 이걸로 넣어보겠습니다. 두께? 두두두두. 조금 올려볼게요. 두둑두둑두둑. 됐네요. 글쎄요, 환한 눈썹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눈썹을 안 했으니까. 오, 좋았어. 윙크? 약간 윙크? 이렇게 애들이 많을 때 이런 걸 잠궈주고 해줘야 됩니다. 레이어는 많이 쌓였기 때문에 작업하는 거 빼고는 잠그기, 잠그기. 난 여기. 알트 시프트 이동하기 없애. 자, 여기 어색한 눈 움직임이 보이시나요? 그죠? 어색한 눈 움직임. 자, 포토샵에서는 깔끔하게 선도 못 그리고요. 깔끔하게 어떤 형태 꾸미기 좀 뭐한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 여기 하나하나가 쌓여서요. 예, 멋진 작업물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 꾸미는 데 있어서 이 도형만 쓰는 건 아니에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펜툴. 두 번째로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연필, 펜슬. 예, 펜슬 종류가 여기 좀 숨겨져 있어 가지고 묘사하기 힘든 경우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묘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벡터의 특성상 깔끔한 선과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이건 좀 과하게 좀 보여드려 봤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이고 있는 장면에서 자기가 뭐 글씨는 나중에 떠도 되긴 해요. 그리고 몇몇 장면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내용을 복제한 걸 가지고 눈 복제 잠그기는 확실하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일부는 이 글씨는 나중에 포토샵에 넣으셔도 됩니다. 일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걸리는 내용들이 없으면 물체를 회전하기도 하고요. 회전 기준점 잡고 자, 네, 그죠? 자, 요거 요 장면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본을 만들어주고, 자기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잠궈놓고요. 체크한 부분에서 몸이 잠겨 있기 때문에 얘는 닫아볼게요. 몸이 잠겨 있기 때문에 얼굴 부분을 이렇게 감싸면 전체가 잡히거든요. 자,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선택하신 다음에 로테이트 이거 딱 눌러보고요. 요거로 중심을 자기가 정하고자 하는 만큼을 지정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약간 화면을 뒤틀듯이 약간 좀 더 틀어줘야 되겠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알았어. 물론 이제 그런 장면이 또 필요할 때 그리거나 도형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제가 지금 쓴 것만 해도 똑같은 애에서 시작했지만 이 글씨는 필수는 아닐 수 있어요. 나중에 포토샵에서 켜줄 수도 있는데 눈에 다 보인다는 가정하에서 하나씩 하나씩
아래부터 쌓아 올라가듯이 대상들을 배치한다거나 하시게 되면은 해당된 내용들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부터 한번 보여줘. 요 화면, 두 번째 화면, 눈 마크 이거. 세 번째 화면, 네 번째 화면, 다섯 번째 화면. 글쎄요, 화면에는 다섯 장의 레이어지만 포토샵에 넘어가게 되면 다섯 장이 아니라 여섯 장, 일곱 장에서 24프레임 이내에 내용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서 그렇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좀 활용한다거나 하면은 더 많은 재미있는 요소들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단 수정하는 자체가 벡터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정이 되게 쉽다는 거죠. 수정하기. 점들이 이럴 때는 다수가 돼 있을 때는 레이어를 꼭 잠궈놓고 하셔야 돼요. 다수가 돼 있을 때는 아니지만 갑자기 이렇게 바뀐다거나. 자, 너무 과한 거였죠? 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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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요. 이렇게 짜봤고요. 세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린 그 파일 중에 540,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을 이렇게 다운받으실 게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다운받아서 일러스트레이터에 여세요. 자,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드린 그 파일을 다운받으시면요. 뭐 멋진 작품은 아니었지만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레이어 창은 이렇게 빼놓으시는 게좀 좋아요. 자, 어디 갔습니까? 예,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요. 이렇게 레거시, 예전 방식의 오픈 화면이면 더블 클릭 아니면 파일의 오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찾아봤네요. 자, 레이어는 다 보입니까? 레이어 다 보입니다. 글씨를 미리 이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 예, 원래 글씨를 미리 쓸 필요는 없어요. 포토샵에서 한다고만 했으니까. 눈은 다 켜있는지, 너무 크면 작게 줄이는 것도 알아보세요. 너무 크다 보니까 스크롤 바가 길어질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보면 훑어볼 수도 있겠죠. 아래서부터 이렇게. 근데 좀 너무 크면 큰 모니터에서 하시면 좋겠는데, 총 다섯 프레임짜리 레이어, 다섯 개 레이어 파일이 있는데요. 요거를 눈에 다 보이게 해주셔야 됩니다. 1번만 보이면 빠져요. 6으면 열렸나요? 열려 있으면 파일에 가서 익스포트 내보낸다는 뜻이죠. 다른 방식으로 익스포트 as 거시기하게 as 이하로 등등등 내보낸다. 가장 폭넓어요. 그래요? 뭐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내보내질까요?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다양한 형식들이 있습니다. 쭉 내려보게 되면, 이야, 이 가장 가깝게는 오토캐드, CAD 파일. 일반적인 뭐 JPG, PNG, 예. PSD도 보이네요. 이거 내가 쓸수 있는 포토샵 파일 아니야? 이 확장자들 눈에 딱 익혀두세요. 플래시는 요즘 못 써먹죠? SWF 내보내기, 벡터. 여기서 벡터로 내보낼 수 있는 방식이, 예. 여기 있는 플래시라든가 기타 SVG 요즘 뜨고 있는 핫한 이게 이제 SVG는 로그로 쓸수 있는 벡터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 이건 윈도우 미디어 그런 데서 특히 이거는 파워포인트나 엑셀 이런 데서 그 깔끔한 벡터 그림을 이걸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우리 목적은 PSD인데 포토샵. 오케이, 좋았어. 다른 옵션 끄시고요. 뭐 유즈 아트 뭐 아트보드 뭐 사용할 때 빼시고요. 익스포트. 어떻게 내보낼까요? 뭐 해상도 높게 해드릴까요? 아니 됐는데요. 저 72짜리면 돼요. 혹시 높게도 해드릴 수 있는데 괜찮다니까요. 해상도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게 익스포트 as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확인해 보세요. 레이어를 사용하겠다. 요거 라이트 레이어 요것만 체크가 돼 있으면 됩니다. 이건 뭔가요?
쫙 하나로 합쳐버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Write to Layer는 그 안에 있는 글씨들 편집 가능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아시겠죠? 예, export as PSD, resolution 72. 오케이. 레이어는 눈에 띈 거. 내보내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끝났니? 얘는 다, 일을 다 봤고요. 자, 일러스트 파일은 저장해 보고요. 포토샵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바탕 있는 애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요, 레이어 구성이 쭉 카피 1, 2, 3, 그 제가 했던 순서대로 막 쌓여 있네요. 우리 애들도 볼게요. 어? 따로따로 다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따로따로 살려 있는 게 라이트 레이어예요. 레이어 구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혹시 다르게 하셔도 되고, 포토샵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하기 싫으신 분들은 다르게 처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벼 있는 레탱글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예, 요 뒤늦게라도 배경을 넣으시면 좋은데, 예, 됐네요. 자, 글씨 이거 어떻게 할까? 안 보이게 해도 될까? 오, 이거 너무 좋은데? 잠깐만, 그 전에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타임라인은 어떻게 보이게 하죠? 윈도우에 있는 타임라인을 누르거나, 지금 안 보이는 상태, 보이게 해야 돼요. 타임라인, 윈도우의 타임라인. 그리고 이 장면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타임라인 방식은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그 다음에 프레임 애니메이션은 그냥 아주 간편하게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런 느낌. 간단한 이동도 가능해요. 이거? 예. 이거 맞춰 있는데요. 그때 얘를 누려야 돼요. 손가락을 여기다. 이렇게 보일 때이 자리를 누려야지 나타납니다. 사용법 참 불편하죠? 예. 첫 장면이 보이면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은 작지만 여기 그대로가 보이니까요. 요거 하실 때는 레이어 자동으로 선택해 주는 오토 셀렉트 레이어가 돼 있으면 아주 괜찮겠네요. 자, 근데 이거 펼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룹에 있는 애를 펼치려고 그룹 만들지 않았죠? 네, 접어놓으세요. 요거 별로, 별로야, 별로. 됐고요. 이거 보였으니까 어떻게 시작하지? 일단 눈 깜빡이는 거몇초 동안 보이게 하자. 그럴까? 0.5초? 1프레임 썼다, 너. 다음. 거기서 봐. 이게 안 보인다는 게 단점이에요. 안 보이는 거. 보이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너 근데 레이어를 합치는 걸 포기를 해야 돼요. 레이어 합치는 걸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 간단하게 컨트롤 E를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가 합쳐집니다. 그룹이 합쳐질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런 장면이라면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나도 컨트롤 E, 레이어 다 합친다. 켜놓고. 그러면 일단 얘는 뜬거 레이어 한, 프레임 하나 만들어주고 0.5초? 0.5초씩 깜빡깜빡거리는 그 눈이 각막이 좀 마른다고 할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두 번째 장면 얘를 보이게 한다거나 한번 잠깐 켰다 껐다 한번 해볼까요? 야, 얘는 눈을 껐다 감았다 막왜 이러니? 벌써 두 개만 써도 몇 장면이 나오죠? 예, 이게 몇몇 개만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두 개가 사본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했어요? 아, 잠시만요. 자, 제어는 이렇게 했습니다. 얘랑 얘를 눈 깜빡거리는 장면을 두번 깜빡거렸다가, 무슨 말 나오게. 이렇게 드래그, 얘 따로, 아니, 같이. 그 다음에 이걸 눌러볼게요.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야? 떴다, 떴다, 감았다. 일단 눈 떴다 감았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들이는데 24프레임 이하예요. 그냥 누르면 그냥 생겨. 잠시만. 이렇게 하니까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보여야 돼.
똑같은데요? 다음 장면 만들어주고 거기에 어울리는 듯한 고개 갸우뚱했던 거. 아 이것도 복사 몇 번 해야 되겠네. 하나 또 있지? 있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주고 얘 자 한번 틀어볼까요? 얘와 얘가 뭐지? 예, 원하신다면 이거 이거 자 얘 찍고 컨트롤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누른 다음에 예, 나중에 쓰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몇 초 끌까요? 끝장면은 2초 정도 끌면서 모르면 전화해 뭐 이렇게 할까? 알쏭달쏭 야 너 진짜 알다가도 모를 녀석이야 알쏭달쏭 글씨를 좀 맨 마지막에 한번 써보면 알쏭달쏭 이 글씨를 미리 써놨으면 좋은데 그래서 알쏭달쏭 글씨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쓰는 게 좋다 알쏭달쏭 하얀색 글자 쓰는 거 아니지? 네, 제가 바보같이 했네요 하얀색 글자 알쏭을 깔으라고?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알쏭 알쏭 저렇게 쓰던 거 컨트롤 T 내 마음대로 그걸 누려보고 이런 느낌 사무적인 느낌 들지 않아요? 예쁜 서체 중에 무료 서체 근데 뒤늦게 한 거는 생각에도 없던 앞에서부터 글씨가 보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미리 써놨어야 돼요. 첫 장면에 가리기. 에이, 미리 만들어놨어야지. 첫 장면 가리니까 이제 안 보이다가 이때부터 2초 동안 보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1초씩 해서 알쏭, 그 다음에 달쏭. 좋지? 그거 좋은데. 맨 마지막 장면은 글씨를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다행이다. 예. 요때 앞에 감춰놓는 걸 해주셔야지 뒤늦게 만든 글씨는 이렇게. 알쏭. 서체가 저기 뭐니. 알쏭. 달쏭. 알트 복사. 예. 예. 이게 복사한 것도 계속 처음부터 나타나서 이 처음부터 대사를 미리 써놨어야 돼요. 주의. 예. 주의. 알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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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때? 예 글씨를 좀 미리 준비했다가 했어야 되는데 좀 뒤늦게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뭐 이렇게 한다거나 서체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이 서식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워드 같은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이어를 따로따로 만들어 봤고요. 녀석들 서체가 영 못 봐주겠네요. 못 봐주겠다 진짜. 서체 중에서 깔끔한 것보다는 좀 재미있는 서체들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서체가 바뀌면 완전 분위기가 완전 틀려지죠. 알쏭달쏭. 녀석들을 컨트롤 T를 눌러서 동시에 이렇게 눌러주면 같이 커지기 때문에 레이어를 이렇게 모아서 하는 작업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 자 레이어 한쪽을 찍어주면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알쏭이가 먼저 보이면 어떨까? 그럴까? 그러면 1초? 아니 0.5초. 달쏭은 알쏭이라고 했구나. 알쏭 달쏭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알쏭 달쏭 나 진짜 궁금해 너라는 애는 왜 이러니 네, 그런 걸 좀 감안한 모양이라고 좀 봐주시고요 자 처음에다 놓고 한번 틀어볼까요 예 한번 처음에다 놓고 틀어보겠습니다 깜빡이는 게 좀 늦게 깜빡거리지 머리가 저게 뭐노 알쏭 달쏭 한꺼번에 보이면 안 되지 멈추기 멈춰라 이 장면에 가서
알송이 먼저 보이고 달송이는 좀 헷갈리니까 알송 보이고 다음에 하나 만들어주고 만드는 게 아니라 복제예요 원래는. 달송이도 같이 보이게 해주고 알송 안 보이다 알송 달송. 예, 반복되는 걸 원하신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24프레임 넘어가면 안 된다 돼. 여기 찍고 여기까지는 시프트. 오케이. 3개 프레임. 예, 3개 프레임 눌러주면 똑같이 반복되겠죠? 자, 일단은 24프레임은 안된것 같습니다. 13프레임. 원래는 막 아기자기한 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막 커지기도 하고 막 작아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빠뜨린 거니까. 자, 지금 보이는 상태 그대로를 내보내기, 뭐 세이브 한번 해주고요. 내보내기는 웹용 저장. 컨트롤 알트 시프트 키 누르면서 S. 색깔은 예, 옵티마이즈라는 최적화 상태에서 정해진 포맷은 GIF. 제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요. 컬러는 최대 컬러를 많이 좀 반영하겠다. 원래 128칼라도 충분히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 아니라면은 최대 칼라는 256칼라까지 지원해 준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화면이랑 비슷한 크기대로 보고자 한다면 이거 누르시고 이거 누르면 맨 앞에 가고요. 플레이 버튼 눌러 볼게요. 알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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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끝에 목 처리가 조금 애매했네요. 알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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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내보내야지 멈추고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발로 그린 듯 그린 것도 예, 컨셉만 맞으면 사람들의 눈을 자극해서 아, 나 저거 꼭 사고 싶은다 이렇게 자극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아주 심플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예를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됐으면 저장 버튼. 자, 얘는 어떻게 바꿀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세이브 한번 해보겠고. 자, 이제 나가 있는 이미지 한번 보고요. 예, 지금 나와 있는 이 이미지가 예, 일러스트레이터 한번 거쳤다가 온. 난 도대체 널알 수가 없어. 알쏭 달쏭. 알쏭 달쏭. 자, 재밌게 이 펜션이나 텐션이나 이런 느낌은 안 들어가 있지만 텐션. 어쨌든 재밌는 예, 이 그림은 일러스트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림은 일러스트. 심볼 개념 알고 다른 드로잉 방법을 아시게 되면 재미있는 요소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